안녕하세요. 이웃집 논퍼렁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며칠 전에 올렸었던 이 두들레야, 제가 SOS를 저희 구독자님들께 청했었잖아요. 그거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신 바를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두들레야 치료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. 제가 구독자님들, 고수님들 찬스까지 써가면서 이 두들레야를 오매불망했던 이유가 있는데요. 한국에서는 두들레야 속들이 이제 종류도 많고 다양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이 LA, 그러니까 제가 자주 다니는 화원 근처에서는 두들레야를 본 적이 없어요.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이유를 조금 살펴봤더니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두들레야가 여기 LA에서는 천연기념물 보호종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딱 허가받은 그 농가 아니면 함부로 판매를 하거나 뭐 그럴 수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통 시중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박람회 갔다가 저는 다육이가 이렇게 하얀 이런 자태가 있는지를 몰랐다가 이걸 보고 홀딱 반해서 정말 제가 평소에 주고 사던 다육이 값의 몇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덥석, 망설임 없이, 주저 없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. 그래서 지금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이 안에 목대도 튼실하고 그래요. 근데 이 두들레야가 다른 종들은 모르겠는데 특히 저희 집에 있는 얘가 정확한 이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안톤인지 브리톤인지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자구나 이런 것들을 번식을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외목대로 계속 자라왔거든요. 자구를 나오면 자구에서 어떻게 이제 번식을 시킬까 싶었는데 정말 아주 늠름하게 묵묵히 이 얼굴 하나로만 계속 자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번식을 못 시켜서 이게 여러 개 된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구독자님들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하나였기 때문에 왜그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에 그 뭐랄까 강한 집착 있잖아요. 애정이 막 있는데 이거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앞서가지고 구독자님들께 조언을 구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영상 올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저랑 같이 간청하는 구독자님들도 계셨고 또 조언을 또 아끼지 않고 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도 계셔가지고요. 종합해서 제가 이제 실행을 오늘 해볼까 합니다. 먼저 저희 이제 브리토니가 이렇게 된 이유는 LA에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. 한 일주일 정도 내렸다가 또 며칠 그쳤다가 또 일주일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. 얘는 이제 위로 물을 주게 되면 이 하얀 백분이 다 날아가고 해서 항상 저면관수나 이 얌전하게 물을 요 이제 화분 위에서 피해서 주고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요번엔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미리 제가 처마 밑으로 다 피신을 시켜놨어요.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이제 비가 들이치는 바람에 물을 흠뻑 먹은 이제 과습 인 상태가 되었고요. 그리고 뭐한 2주 넘게를 계속 일조량이 그러니까 햇볕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었죠. 비가 계속 왔으니까. 그렇다 보니까 어느 날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반점이 생기고 처음에는 한요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발견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렇게 수프처럼 동그란 무럭 같은 게 앞뒤로 해서 볼록하게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지 하고 호기심에 눌러봤더니 쑥 들어가면서 이렇게 덜렁덜렁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, 저희 이제 전문가, 고수님들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이 잎을 먼저 도려내서 말린 다음에 두고 봐서 다른 건강했던 잎들까지도 이제 다시 그 증상이 시작을 되면 그때는 화분채 다 드러내서 뿌리를 살펴보고 말려주라는 처방을 해주셔서 일단은 1차적으로 요 문제가 있는 요 잎들을 도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작업을 시작을 해 볼까요? 이게 지금 분갈이를 해 놓은 지 얼마 안 됐어요. 제가 병원에 있다가 나왔잖아요.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분갈이를 해 줬기 때문에 한달 넘게 한두달 정도밖에
되지 않았어요. 분갈이를 해준 지가. 그러니까 묵은 아이였으면 제가 분갈이 겸 해서 다 뽑아서 뿌리를 말려줬을 텐데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일단은 뿌리를 다 들쳐내서 보는 것보다 먼저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 다음 추위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먼저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아픈 잎부터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급적 요 안에 목대는 이제 상하지 않게. 이 브리트니는 하엽이 져도 이 하엽도 얼마나 단단한지 잘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녀석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문제인가? 근데 또 이 바로 위에 있는 입장이 이렇게 또 문제가 있네요. 밑에 거를 다치지 않게. 칼집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. 네,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상한 잎들을 많이 제거해 줬습니다. 거의 모조리 다 이렇게 상한 잎들을 제거해 줬거든요. 뭐 이렇게 하엽도 마저 다 제거를 해줬고요. 목대 한번 보시겠어요? 우리 이 브리트니의 늠름한 목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으쌰. 보이시나? 보이시나요? 아, 이 녀석이 자구를 그렇게 잘 안 달더라고요. 자구를 조금 달아줬으면은 번식도 좀 시키고 개체수를 늘렸을 텐데 이렇게 암튼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려울 때 또 알려주시고 내일처럼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 녀석 또 잘 크는지 계속 관찰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나저나 요 꽃대 이렇게 튼실한데 꽃대로 번식이 얘가 가능할까요? 턱 잘라가지고 아, 얘가 이 녀석이 하나니까 별게다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러네요. 아, 꽃대 자르는 게 뭐라고 진짜? 어? 일단 씨앗으로 번식을 할 수 있다니까 요거 수정을 시켜가지고 씨앗을 한번 최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암튼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